이 뭔 개소리야! 안녕하세요, 로드런호입니다. 요즘 인사말을 제대로 안 했더니 막 입도 근질근질하고 막 욕을 안 했더니 막 저기 뭐야 이놈도 날뛰고 저놈도 날뛰고 아주 요즘 막 아, 아무튼 그렇네요. 네. 다른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. 최근 들어서 택배 불통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. 많이 줄었는데 원청 택배 원청 지입사 뭐 회사에서 뭐 물류회사에서 중고차를 사들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. 중고차를 사들인다. 불통량도 주는데 왜 중고차를 왜 사들이지? 기사 태우려고 그러나? 예, 말 그대로 기사를 태운다는 거는 예, 자기 뭐 지입 차주를 안 받고 뭐 기사들을 태워서 예, 월급을 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기사를 태우려고 그러나? 그것도 아닐 테고.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서 네, 기사를 많이 태울 수 있을 뭐 그렇게 차량들을 많이 구입해서 많이 태울 수 있는 만큼 뭐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. 그리고 택배일 자체도 줄었고 근데 뭐 요즘 최근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. 뭐 물류회사에서 그 택배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구간이 자신들한테 이렇게 좀 넘어와서 자신들의 물동량이 더 이제 좀 늘어나서 그래서 좀 그랬다는 소문도 있고 저랬다는 소문도 있고 예 아무튼 소문이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 회사가 중고차를 예, 구입을 많이 했답니다. 왜 했을까요? 기사를 구할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? 많이 구입했다는데 여기서도 사고 저기도 샀다고 1,000만원짜리, 2,000만원짜리, 3,000만원짜리, 4,000만원짜리, 5,000만원짜리, 1억짜리 막 1억 5천짜리 막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? 그 구간들 늘어나니까 제 생각에는 구간이 늘어나니까 물동량은 적은데 구간이 늘어나니까 그 구간마다 메꾸기 위해서 희생자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. 희생자 한 달에 할부 한 300씩 찍으면서 한 달에 뭐 벌어들이는 돈 택배 지입을 들어가서 벌어들이는 돈 한 5,600 가지고 눈탱이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한 달 뭐 수입 크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물동량이 안 늘어나지 않으면 한 달 매출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. 근데 그 매출 크지 않은 매출을 확대해서 눈탱이를 치고 예, 차량값에서 풀려서 받고 예,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예. 제가 이 정도 알 정도면 내용을 들었을 정도면 우리 다른 그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화물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알지 않을까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아듣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예, 이런 회사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실제로 그 회사가 그렇게 움직이면 한번 방송에 제대로 까보도록 할게요. 요새 그렇지 않아도 깔 회사가 별로 없어서 몸도 근질근질하고 입도 근질근질하고 눈도 퀭하고 그런데 한번 제대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양파 벗겨냈듯이 양파 콱콱콱 까버리겠습니다. 예. 아무튼 뭐 최근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기 유형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튼 일반적으로 전에 사기치던 회사들이 잠잠해요.
일이 줄어서 차를 안 뽑아서 그런가 봐요. 차를 뽑지 않고, 예. 제가 영상을 덜 봐서 그런가. 아무튼, 영상 속에 나오는 그 회사들이, 다 믿을 만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, 우리 여러 준비생, 화물집을 준비하는 준비생분들이나, 예, 화물일을, 화물 운송, 일을 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그 물류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눈팅이와 그냥 괴력에 있는 간까지 쪽 뽑아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는 거 아시고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3,100원입니다. 네. 로드러너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좀 짓거리고 있습니다. 전부들 아무튼 여름 뜨거운 여름입니다. 뜨거운 여름 항상 몸 조심하시고 물가 가셨을 때 또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물러가겠습니다. 로드러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로드러너와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